어, 저 캐리어까지 앞에 있어 이제 간다고. 어. 다 준비가 된 건가 수민이? 오. 네? 수민이가 나. 응. 왔나 본데? 응. 누구? 혁이 왔나 봐. 아. 준비 다 했어? 응. 아마 주차장이 있다고 왔을 거예요, 아마. 주차장? 주차장을 좋아해. 네, 거기서 놀다가? 네,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보다가 올라왔을 거예요. 예쁘게 하고 있네. 얘들은 좀 간질간질하다. 수민아, 수민아. 어? 안녕하세요. 어, 오늘이래? 어. 예, 오늘, 어. 예. 밖에 되게 춥지? 어? 예, 오늘 조금, 예, 그래도 많이 풀렸어요. 부산은 더 따뜻하대요. 그래? 네. 그렇게 좀 추운데 그렇게 하고 간다고? 응. 애들은 괜찮아. 예, 따뜻해. 예, 따뜻하게. 내복 입었지? 응, 핫팩도 챙겼어. 몇 박 며칠? 1박 2일. 근데 아빠가 딸을 1박 2일 보내는 거는 참 힘든 얘길 거야. 진짜 좀 약간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아. 달라. 진짜 달라. 예. 딸을 가는구나. 진짜 진짜로 나는 부산 간다고 며칠 전에 얘기했고 난 진짜 이렇게 기차 늦겠다. 빨리 가. 조심해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어. 잘 다녀오겠습니다. 어. 30분에 한 번씩 뭐라 그랬지? 뭐라 그랬지? 톡! 네? 30분마다 문자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또 말 들으실 텐데요. 어, 왜? 편집 좀 해주세요, 편집. 30분마다 오줌도 왔어요. 무슨 우선 한 점심, 저녁 뭐 이 정도는 좋을 것 같은데. 그래. 그 30분을 3시간마다라고 좀 봤어요. 30분에 한 번씩 뭐라 그랬지? 뭐라 그랬지? 톡! 사진 많이 찍어서 보내줘. 빨리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잘 가라고 그래야 되냐? Have a nice trip 이러면 돼. Have a nice trip. 안녕. 가. 안녕. 가. 알겠습니다. 아, 평소에도 저렇게 해맑게 웃어야 되는데. 다 됐지? 응. 뭐 빼트린 거 같지? 뭐 안 챙겼어? 그냥 가. 그냥 가. 응. 뭐 챙겼어? 응, 다 챙겼어. 어? 물 자주 마시면서 다녀. 알았지? 네. 물만 보면 사. 네. 엄마, 아빠 물 좀 많이 줘. 응. 그리고 혹시 비 올 줄 모르니까 하나 더. 가서 또 뭐 말다툼 하지 말고. 그러다 캐리어에 들어가실 판국이야 지금. 아빠 왜 점점 밖으로 나와? 가자. 빨리 가자. 다녀오겠습니다. 기차 몇 시래? 서울역 가서 톡 할게. 그래. 30분에 한 번씩? 네. 안녕. 다녀오겠습니다. 그 저쪽에 올리고. 안녕. 안녕. 바람 쐬고 오는 거야. 지금 서울에도 바람 불거든. 야, 근데 참 희한하다. 부산을 가는데 가방이 저렇게 커? 1박 2일인데. 아. 지금 하는 거야? 어, 지금 하는 거야. 아, 일본이 이기고 있네. 야, 제 쟤 시집 보내고 이제 둘이 이렇게 앉아있겠네? 참 이거야 원.
그러네 진짜. 셋이야. 공주도 있어. 넷이네. 이 사랑꾼 하면서 형수님이 정말 호감이세요. 그치? 맞아, 네. 맞아. 오히려 더 중화시켜 주시는 거 맞아. 진짜 조용하게 쓰는 거세요. 그러네. 그러네. 가끔 나도 모르게 그러게. 수민아! 수민아! 그럼 아무 대답이 없겠지? 수민아! 그러면 대답 없겠지? 아니, 뭐해? 그럼 이제 옆에 있다가 시집 갔잖아. 그러면 아, 갔대? 그리고 어딘가 수민이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 있겠지? 그 사진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겠지.